당일 구매, 당일 판매를 원칙으로 신선한 채소만 사용한다는 주인장. 모든 재료는 눈으로 직접 본 후 깐깐한 확인을 거쳐 구매. 그렇지. 똑같이 쌓여 있어도 모양새가 약간씩 다르거든요. 오, 정말 다르긴 다르네요. 손을 넣어봐야 돼요. 버섯에서 열이 나면 벌써 회나 아니면 신선도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매일 혹은 하루에 두 번씩 오시고요. 상품을 고르시는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우셔요. 모든 상자 다 열어보시고 저희는 굉장히 그 꼼꼼한 고객을 아주 직원들한테 정말 많이 드립니다.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한 채소들 이제 다 끝났나요? 지금 바빠요. 또 가셔야 돼. 빨리. 급하게 찾아온 이곳은 직접 가꾸고 있다는 텃밭. 지금은 추운 겨울이라 휑하지만 마늘이나 배추, 파 등 제철 채소들은 직접 재배해서 공급한다는데 오늘은 싱싱한 대파 당첨! 농약을 치지 않고 키운다고 하니 건강에 더욱 좋겠죠? 저희 밭에서 이제 파 수확했습니다. 채소의 생명은 신선도! 조금 더 스피드업! 구매한 채소는 바로 손질하여 준비. 오, 한눈에 봐도 파릇파릇 싱그러움이 가득해 보이는 게 신선도 인정. 뿌듯하지 않습니까? 뿌듯하다고요? 응. 이게 탁 집 나간 자식 돌아온 것 같이 기쁘면서 그리고 이렇게 신선하고 깨끗하고 이쁜 아이들을 잘 이쁘게 세팅해가지고 손님상에 딱 나간다라는 그 자체가 막 설레고 막 너무 기분이 좋아요. 어머, 전골 요리인데 불고기를 왜 구워요? 이게 쫄깃해지고 좋아져요. 그래서 한번 익혀서 같이 그리고 낙지랑 있는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해서 같이 좀 촛불 익혀서 나가고 있어요. 낙지는 오랜 시간 익히게 되면 질겨지기 때문에 불고기를 초벌 후 사용하는 센스. 신선한 채소를 넘치도록 가득 쌓아준 다음 시원하고 깊은 맛을 내주는 육수를 콸콸콸. 부드러운 불고기와 쫀득한 낙지의 이색적인 만남. 한번 먹으면 멈출 수 없는 마성의 맛, 불고기 낙지 전골 완성! 보글보글 소리에 귀로 한 번, 윤기 촤르르 흐르는 자태에 눈으로 두 번, 어우 맛보기 전에 쓰러지겠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불낙 전골 등장! 강추위 몰아내듯 따끈따끈한 국물